오, 좋아 보인다. 오, 좋다. 야, 여기 사진 봐. 양조위랑 오, 장국영. 오, 와. 홍콩 영화가 되게 성행했을 때 80, 90년대 그런 느낌이다. 와, 사람 엄청 많아. 맛집인가 봐. 일단은 딤섬을, 야, 영어로 영어 메뉴 있네. 여기 영어 메뉴 있어. 영어로 써 있네. 영어니까. 이게 딤섬. 아, 옆에 다 있다. 이거 있어. 따봉 표시. 어? 따봉 표시도 있고 매운 거는 고추 표시도 있네. 어. 칠리 오일. 그러면은 뭔지 모르니까 이거 된 거 다 시키자. 그래, 이거 따봉 된 거. 그래. 따봉 된 게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딤섬 양이 적거든. 그래, 적어. 그래, 따봉 된 거 다 먹자. 그래. 그럼 따봉 다 시켜. 올 따봉. 올 따봉? 일단 딤섬을 여덟 개 시켜. 그래. Anything to help. Excuse me. 딤섬. Yes. 따봉 딤섬. 1, 2, 3, 4, 5, 6, 7, 8 오케이. 와. 이거는 이거는? 형. 라이스 볼. 예스. 시켜. 따봉 두 개야. 오케이. Want this one? 예. Yeah, yeah. Okay. Can I have steam rice roll? And 음료수. 코크. Me too. 1, 2, 3, 4 나는 cold coffee. Ice coffee. Yeah. Beer. 아하이. Three Coke, one ice coffee, and one Hong Kong. Yeah, yeah, yeah. Okay. Thank you. 아, 이게 또 되네. 아니, 우리 최종 벌칙 뭘로 해? 나는 최종 벌칙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 한국 가서 하는 것보다? 응. 이건 어때, 이거? 네일. 그래, 네일 화려하게. 아트. 네일 아트. 이게 그 우리가 여기 붙이는 액세서리들 있잖아. 그래. 한 손가락씩은 골라가지고 그걸로 딱 올려주기. 아니, 화려하게 반지만 이렇게 꼈는데도 쪽팔린데. 어, 맞아. 이런 거. 아니. 근데 대신에 이거 하고 한국까지 도착하기.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집에 가서도 하루 정도는 있어야 돼. 와이프하고 생활을 한번 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집에서도. 그치. 샤워 인증샷. 샤워나 뭐 밥 먹을 때. 아니, 근데 이거 소변 보다가 상처 나는 거 아니야? 상처 날 땐. 오, 나왔다. 오. 어, 딤섬. 맛있겠다. Rice roll. Pork rice. Rice roll. Please enjoy. 와, 맛있겠다. 성게 만두야. 성게. 성게, 와, 성게 딤섬이 있어. 성게. 어? 향이 난다. 성게 향이 나. 야, 성게 딤섬. 와. 스페셜하다. 장난 아니죠?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아, 진짜. 이게 나랑. 나는 깜빡했어. 육즙바. 새우가. 와. 새우가 한 4-5개 들어있는데? 새우가 꽉 찼어. 와, 맛있다. 아, 진짜 쫀득쫀득하다. 어때? 그래. 어, 맛있다. 이거 먹어보자. 간다. 내가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형은 좋아할 것 같아. 왜? 한약 냄새가 살짝. 한약? 진짜? 나 한약 안 좋아해. 준우 형 한약 좋아해. 몸에 좋은 맛. 건강한 맛. 맛있네. 건강한 맛. 이거 되게 한국식인데요? 어머니가 해준 갈비찜, 달콤하게 만든 갈비찜. 맛있는데? 맛있어. 근데 왜 아까 한약 만난다고 했어? 나만 먹으려고. 되게 꼬마들 위해서 만든 갈비찜. 맛있네. 맛있어요. 근데 양념은 갈비찜 양념. 따봉이 나올 만하다. 부지런하게 먹자. 홍콩 오자마자 첫 끼니까. 홍콩이 음식이 진짜 맛있는 것들이 많다 그랬어. 나는 이 음식이 나한테 맞네. 홍콩 음식이 나한테 맞네. 어디까지 먹을 수 있나 계속 먹어보고 싶긴 하다. 그치? 이거 잠 모아서 이거 한번 찍자. 이거 반지랑. 자.
아, 짝퉁 반지. 아, 야, 아, 진짜 짝퉁. 그래도 어떻게 잘 주워서 꼈다. 자, 건배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중국말로 니스 워더, 워스 니더. 니꺼 내꺼, 내꺼 니꺼. 우리는 그러야 됩니다. 어, 그 좋은 말이네. 니스 워더, 워스 니더. 어우, 시원하다. 맛있다. 쇽띠, 쇽띠. 형제, 형제. 가만히 있어봐. 슬슬 뭘 저기 준비를 해야 되나? 세윤이가 걸렸어, 세윤이 마지막에. 세윤이가 원하는 걸로 해. 그래. 아내들한테 하는 거 안 했으니까. 어, 형 이거 아까. 아, 이거 괜찮을까? 뭐?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내가 없이 네 명만 태어난 거야. 그 이 중에서 꼭 결혼을 해야 돼. 어. 누구랑 하겠는지. 나 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돼. 집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꼭 골라야 돼. 어쩔 수 없이. 어쩔 무조건 수 없이. 무조건. 제일 많이 걸린 나온 사람 호명된 사람이 걸리는 거잖아. 응? 호명된 사람이 걸리는 거야? 어, 걸리는 거. 그렇지, 그렇게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밥 쏘는 거지. 왜냐면 우리한테는 적이니까. 자, 그러면 문구 똑같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보. 여보? 아, 나 여보 아닌데 아직. 아주 그런 형만 바꿔. 뭐 조랑아 바꿔. 지민아. 여보. 여보 만약에. 여보. 다음 생에. 나 말고. 나 말고 독박 투어 멤버랑 결혼해야 된다면. 멤버랑. 멤버 중에. 멤버 중에. 멤버 중에 누구랑 할 거야? 그럼 가로치고. 가로치 무조건 골라야. 어, 무조건 골라야. 누구랑. 이유도 써줘라고. 누구랑 할 거야. 자 동시에 다 핸드폰 나. 자 보냅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어. 아 이거 은근히 떨린다. 떨려 떨려 엄청 떨려. 이거 약간 질투나면서 만약에 이거 막 10분 지나서도 안 읽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전화해. 어, 나 바로 읽었어. 지금 읽었어. 오. 바로 읽었어. 기다리고 있나 봐. 어, 읽었어. 나 없으면 분량 어떻게 뽑니라고 지금 왔는데. 방송인이라. 야, 우리 와이프도 그랬어. 제발 니들끼리 해결해라. 분량 다른 뭐. 멤버들도 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어? 잠깐 왔어. 가정이가 점점점. 가정이가? 막내가 골라주나 보다. 고민하고 있나 봐. 누가 괜찮은지 진짜 진심으로 하나 봐. 되게 오래 걸려. 어, 지민이도 진심인데? 오래 걸려. 오래 걸리니까 너무 갈등하는 거야. 받는다. 나도 읽었는데 지금 고민 중인가 봐. 어, 왔다. 어? 왔어. 가정이가 골랐는데 어. 유세윤... 어? 유세윤님이라고 빨리 얘기하래. 어. 아빠처럼 사진 안 찍지 않고 인스타도 열심히 하시고 아빠보다 잘생겼대. 근데 와이프는 와이프 대답 와이프도 보냈어. 어, 와이프 대답을 해야 돼. 와이프 대답을 해야 돼. 하지만 난 준호 오라버니. 준호 오라버니. 이유 식탐 많은 게 나랑 똑같아. 셋이 가면 다섯 개 시키는 거, 하하. 일단 준호 형 한 표야. 그러면 준호 어떻게 된 거야? 가정이가 뽑은 건 아니지? 아니지. 준호지? 준호 형 한 표야. 형 막내한테 고맙다고 좀. 내가 기프티콘 보내야겠어. 아니. 뭔가 형수님도 준호 씨 뭔가 은근히 매력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식탐 많아서 먹는 거 좀 그렇잖아요. 식탐 많은 게 자기랑 똑같대. 아니, 저도 왔어요. 어, 왔어요? 왔어. 지민님께서. 이유부터 얘기할게요. 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도 자식들에게 준다며 테이블 위에 있는 바나나를 챙겨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해서 힘들지. 야, 이것도 이걸, 약간 이걸 좋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전에 우리가 가라오케에서 뭐 이렇게 뭐 안주를 시켰어요. 근데 바나나를 그때 봉지에 싸가는 거야. 맞아, 맞아. 애기들 준다고. 나는 우리 막내가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도 좋아하나 보다. 개콘생이라서. 어, 그러면 지금 준호 한 표, 나 한 표야? 어. 아, 이제 위험해지네요. 여기서 한 표 더 받으면 위험해져.
왔다. 왔다. 왔어. 일단 무척 어렵네요. 하고. 이유는? 이유는? 브레인이고 의리남이다. 아, 끝났네, 끝났어. 아, 그럼 나 아니야? 날 또 뽑았어? 장동민. 오, 야. 표정 알죠? 재밌다. 한 표씩 좋아. 와. 와. 야,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야, 이거 재밌다. 한 표씩이다. 모른다, 이거. 와, 이거 모른다. 야, 재밌다, 재밌다. 왔습니다. 그래? 이유부터. 자, 이유. 아니, 근데 재우 씨가 나를 좀 좋아하거든. 제일 가정적이시. 가정적이시. 어, 왜 대형이잖아. 김대희 아주버님. 와. 아, 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망했네. 어? 뭔? 아, 이것도 약간. 뭔 개똥 같은 소리야? 나를 안 좋아하셨구나. 야, 근데 정말, 정말 극찬이신데. 근데 이거 한 표도 안 나오는 것도 조금 서운하긴 하겠지. 맞아요. 약간 아직 우리 안 나. 나 약간 살짝 아 이거 나걸릴 것 같았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 어, 나도 가정적인데. 나도 속으로. 에이, 무조건 나다 이랬는데. 나도 무조건 나다 했는데. 무조건 나다 했는데. 이게 걸려도 이상하고 안 걸려도 이상해. 맞아. 기분이 되게 묘해. 기분이 좋아야 되는 상황인데 표정 안 좋더라고. 좋지가 않아. 아, 역시 확실히 형은 지금 가정적인 이미지가 딱 있네. 형 공익 광고 하나 들어올 것 같아. 가면 막내 이름이 가정이겠어. 아, 그러네. 나는 식한 이미지가 있구나. 삐졌어. 형 삐졌어, 삐졌어. 나 몰랐어. 읽었어? 아, 읽었어, 읽었어. 어, 읽었대, 읽었대. 읽었어, 읽었어, 읽었어. 읽었어, 읽었어. 한 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난 차라리. 어차피 우리 걸려도 맞아, 맞아. 안 걸리니까. 어. 아, 나왔으면 좋겠다. 형수한테 잘한 거 없는데. 지금 대니 형이 선두지. 나 재유 씨랑 그렇게 많이 뵙지를 않아서. 그렇지, 어. 우리도. 근데 여기 중에 따로 본 사람들이 있어? 돌잔치 때 뵀지. 난 봤어. 아, 서석에서? 형 홀덤 대회할 때요. 내 옆에서 형수님 물 따드리고 하긴 했는데. 아, 그럼 네가 가능성 높다. 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여보랑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면 준호 형인데? 나인데 나? 아, 준호 형이 닮았지. 야. 여보랑 베프면 다 이유가 있겠지? 유세윤 오빠. 아! 형이지. 형이지. 바보. 바보, 바보. 에이. 네. 어, 서로, 아. 서로.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우리 같이 한번 부부끼리 만나요? 좋네요. 대형을 해본 거야. 한 표도 안 났다. 한 표도 안 났다. 야, 이거는? 야, 네가 독박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좋다. 그냥 그냥 독박 쓸 때라도 기분 좋게 독박 쓸 수 있는 거잖아. 야. 내가 이렇게 성적인 매력이 없나? 꼬마 실라. 넌 마 식탐이라도 많으라 인마. 아야 푸짐하게 먹고 남자답게 인마. 식탐이라도 많아라.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기분 좋게 쏘겠습니다. 예, 예. 예. 부러워, 부러워. 아, 좋네. 이런 거 자주 하자. How much? Total 451. 아, $451. Here you are. Yes. Thank you. 그지? 아, 완전 잘 먹었네. 그러면.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계세요. 오, 야, 가성비 너무 좋다. 어, 좋다, 좋아. 채널 BTV.